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은 정말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큰 논쟁이 되었던 말씀인데 과연 회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가입니다. 무거운 주제이죠.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난 뭐 가족이나 자녀나 혹은 친구가 있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은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본문이 회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먼저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 믿는 자들은 말씀의 능력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이죠. 그런데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를 한 사람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교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권면의 책입니다. 당시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렸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했던 것이죠. 당시 교회 안에 이미 배교자들도 있었고 또 언제 누가 배교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고 타락하면 그걸로 끝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도 갖고 은혜 체험도 했는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도울 길이 없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일깨워주려는 경각심을 주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신 회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고 싶으세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면 주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 처음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서 항상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간절히 부탁을 하죠.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인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끝까지 소망에 이르러 믿음과 오래 참음에 본이 되는 삶을 살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서 오늘 이브리서 말씀처럼 성령도 체험했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가 왜 이리도 많은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내 심령에 어떠한 배고픔과 굶주림이 없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지 않았는데 마음에 어떤 근심이나 또 눌림이 없고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어차피 유튜브에 예배가 실황이 남아서 올라올 테니 시간이 남을 때 예배를 드려드리고 죄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짓는 죄인이 나 한 사람이 되수겠어? 점점 그 마음이 무뎌져 가고 여러분 누가 예수님 잘 믿지 말라고 목에 칼을 내밀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이 작은 틈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죄에 묶여있는 씻어내지 않은 작은 마음, 영적인 나태함, 자아에 반응한 말 한마디 혹은 행동. 여러분 그와 같을 때 꼭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아 내가 지금 주님도 어찌 하실 수 없는 마음의 완고함 가운데 굳어지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적 생활의 성패는 체험을 많이 한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내가 많이 하고 적게 한 것에 달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셨는가? 오늘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딱 하루만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 딱 하루? 아닙니다. 일평생, 날마다의 삶이죠. 존 웨슬리가 88년에 사역과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그 임종을 앞둔 순간 온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외쳤던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그가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온 그 날마다의 그 삶이 진정 가장 복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에 작은 틈이 생길 수 없고 혹 생겨도 방치할 수 없고 혹 그 틈이 벌어져 내가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날마다 내 삶의 기쁨이고 능력이 되게 하소서. 정말 이 길밖에 없음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앞서 나누었던 믿음과 오래 참음의 그 예를 소개를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이죠? 아브라함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던 인생입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그곳을 떠나왔었고 또 그가 자녀 한 명 없었을 때 모든 많은 민족의 그 아버지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가 믿었었죠.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끝까지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을 굳게 믿고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이 정말 실제가 되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브라함이 인내심이 정말 강해서 혹은 그의 믿음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에 실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증하셨는데 무엇으로 하셨죠?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심으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7절에 변함이 없으시고 또 18절에 거짓이 없는 분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분의 약속이 우리 영혼의 견고한 닻과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가 처한 현실로 인해서 미래를 참 두려워합니다. 저는 요즘 주변에 만나는 분들 혹은 세상을 보면 마치 우리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흔들리는 배와 같지 않나, 이런 상상과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오는 그 풍랑을 예측할 수 있겠으며 그것을 잠재우고 막아설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약속. 그러니 이 약속 붙들면 우리가 무엇에 낙심할 수 있겠으며 무엇에 두려워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태국 방콕에 갔을 때 한 시크 교도를 만났답니다. 근데 그가 계속 말을 걸더래요. 근데 말을 걸면서 시크교를 경배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면 모든 미래를 알게 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적.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기적이란 말이 참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말하는 기적이란 게 모든 미래를 알게 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란 거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미래를 알지 못해도 두려움이 없어. 이게 바로 기적이지.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날지, 연로하신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모실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에게 맹세하셨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정말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정적인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 여러분, 세상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절대 앞서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 들어가는 거요,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어서 속죄죄 없인 들어갈 수 없었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우리를 대신해서 잠시 그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1년에 한 번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맡아주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주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셨을 때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갈라주셨고, 또 그리로 주가 앞서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지성소로 들어갈 그 문을 단번에 활짝 열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겼고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갈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붙들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를 숨막히게 하는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십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어려운 문제에 붙잡혀 있는 분 있으세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게 처한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맹세의 보증이 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이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새벽에 정말 믿음으로 단단히 붙드십시오. 주께서 내 삶에 그 새로운 믿음의 지경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떠한 형편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게 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마음의 경계를 그 완고함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이루기를 말씀 그대로 갈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정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소망과 믿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이 편안하실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날마다 일하실 수 있는 그 편한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그 소망에 이르고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 하나님 주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그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마음의 완고함을 경계하고 하나님 날마다 깨어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갈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소망에 이르고 믿음과 우리 참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는 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온전히 드러내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소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거미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주가 진행하시는 그 일을 오늘의 삶 가운데 일평생 그 삶 가운데 평생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가신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떤 형편과 어려움에도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밖에 없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기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휘장을 가르시고 십자가에서 한 번에 우리의 죄값을 지르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심을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이 새벽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 소망이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 감당할 힘이 없는 문제에 붙들린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빨리 벗어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 심령으로 하나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길을 여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행하시고 하나님 환경을 여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결론이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 단단히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허비되어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안에 의심을 하나님 건드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하나님 온전히 바라본 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